지금부터 강국 횡단선 1타 탈락 2탄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강국 횡단선이 2019년도 서울시 도시철도망에 포함이 돼서 특히 서울시의 도시철도 소외 지역의 주민들로부터 가장 큰 기대를 걸었던 노선이 최근에 1타에서 탈락됐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접하고 천만 서울시민과 또 해당 지역의 주민들이 매우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우선은 김영배 서울시당 도시철도위원회 강국행단선 통과장님께서 간단한 말씀을 하시고 기자회견을 낭독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울시당의 도시철도위원회 강국행단선 통과장 서울성북과 김영배 의원입니다. 강북횡단선은 그 시작부터가 교통수혜지역에 대한 균형발전 차원에서 시작한 시민과의 약속입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과 오세훈 시장도 강북횡단선을 꼭 추진하겠다는 약속을 하면서 교통수혜지역에 대한 균형발전 약속을 한 바 있습니다. 이 교통소외지역이라 하면 민자사업으로는 수익성이 나지 않기 때문에 민간업자가 추진할 수가 없고 그래서 서울시가 재정사업으로 교통복지, 교통소외지역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균형발전을 위한 시민복지로 추진하겠다는 약속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성이 없어서 이 노선을 만들 수가 없다라고 하는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결과는 기존의 약속을 완전히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는 스스로 약속을 부정하는 그런 꼴인 것입니다. 사업성이 있으면 민자로 민간 사업자가 추진하지 왜 서울시 재정으로 추진하겠다고 약속을 한 것입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묻습니다. 여기에 대한 분명한 답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울 시민과 그리고 강북 지역의 교통소외 지역에 있는 시민들이 지금부터 정말 여기에 대해서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면서 오늘 기자회견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5일 강북횡단선 사업이 좌초되었습니다. 강북횡단선은 양천, 강서, 마포, 서대문, 종로, 성북, 동대문을 지나는 노선으로 강북판 9호선이라 불리며 교통소외 지역 주민들의 큰 기대를 받아왔습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서 오세훈 서울시장 그리고 국민의힘의 여러 국회의원들조차 약속했던 해당 지역 주민들의 수건사업이기도 합니다. 이 약속이 무산된 것입니다. 이번 기획재정부 제4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강북횡단선 사업이 탈락한 것은 매우 충격적입니다. 약 25km에 달하는 짧지 않은 구간으로 사업비가 상당한데 수익을 늘릴 수 있는 수요는 적게 예측이 돼서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것이 바로 그 이유라고 합니다. 강북횡단선은 산악구간을 통과하는 노선의 특성상 경제성이 낮게 평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서울시도 이미 잘 알고 있는 내용이고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에서도 잘 알고 있는 상황으로 이 노선이 선정되던 전임 서울시장 당시 경제성은 낮지만 구역 지역 균형발전 측면에서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판단하에서 서울시 재정사업으로 추진한다라고 결정한 바 있고 윤석열 대통령 역시 후보 시절 경전철 재정사업에 조속 추진을 공약으로 내걸었고 경제성이 낮아서 민자가 아닌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 경전철 사업들을 잘 챙기겠다 이렇게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경제성만을 따져서 실제 시민들이 얻을 수 있는 편익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비용만 과다 추정되는 시장주의적 평가구조에 기대고 있으니 교통소외지역 주민들은 누구를 믿고 차별없는 교통복지를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동안 경제성만을 따져온 결과가 현재 서울의 강남북 교통격차로 나타난 것 아니겠습니까?
이번 예타 결과는 윤석열 정부의 기재부도, 오세훈 시장의 서울시도 해당 주민들이 오랜 염원을 외면한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또한 서울시내 강남북 균형발전이라는 도시비전을 포기한 것과 다름없습니다. 강북횡단선은 노선의 특성상 한강 북쪽 지역에 동서로 있는다는 점에서 2019년 선정 당시 지역균형발전의 측면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또한 목동에서 출발해 강서구 등청동을 지나 한강을 건너 마포 월드컵 경기장, 서대문구, 종로 평창동, 성북구 정릉을 거쳐 청량리까지 운행하는 강북횡단선의 19개역은 서울시에서 지하철역이 부족한 대표적인 교통소외 지역으로 꼽히는 곳입니다. 서울 서북구와 동북구의 철도 운명 지역을 해소하고 그동안 도로에 의존해 상습 정체 구간으로 고통받았던 지역 주민들의 교통 접근성 확대를 위해서는 강북횡단선 유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도시철도위원회는 오랜 기간 강북횡단선의 착공을 기다려온 주민들의 염원을 담아 이번 강북횡단선 예타 탈락에 큰 아쉬움과 강한 유감을 표합니다. 또한 강북횡단선이 다시 정상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강북횡단선 소속 분과위원장인 성북구 각 김용배 의원을 비롯하여 성북구을 김남근 의원, 동대문갑 안규백 의원, 동대문구을 장경태 의원, 마포구을 정청래 의원, 양천구갑 황희 의원, 강서구 변 한정혜 의원, 동평구갑 박주민 의원, 서대문갑 저 김동아 의원, 끝으로 서울시당 위원장이기도 한 서대문구을 김용호 의원이 강북횡단선 재추진을 위해 다시 힘을 모으겠습니다. 서울지역 철도망은 천만 서울시민의 누구도 예외 없는 주요한 교통지도입니다. 강북횡단선은 강남북 차별없는 교통복지의 상징입니다. 기재부, 국토부, 서울시 그리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무위로 돌아간 강북횡단선이 반드시 재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어제 서울시의회 시정질문에서 대한노선과 사업성 제고 등을 통해 재추진 의사를 밝힌 오세훈 시장에게 공개적으로 면담을 요청합니다. 해당 지역 국회의원과 머리를 맞대고 한강 북쪽 권역의 열악하고 절박한 교통 상황 개선을 위해 함께 방안을 모색합시다. 서울시민 여러분,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도시철도위원회는 강북횡단선이 유치되는 그 순간까지 시민들과 함께 할 것입니다. 강북횡단선 이대로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2024년 9월 13일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도시철도위원회 강북횡단선 소속분과 위원 1도. 네, 이와 관련돼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시기도 한 정청래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국가 차원으로 보면 국토 균형 발전을 하는 것이 모든 정부들의 국정 목표일 것입니다. 서울시 입장으로 보면 강북횡단선은 강남북 균형발전이라는 서울시의 시정목표도 될 것입니다. 강북횡단선은 강북 시민들의 복지, 교통복지를 위한 실크로드입니다. 그동안 강북에 살고 있는 서울 시민들은 강북횡단선이 언제 착공하고 언제 준공되나를 갈망하고 염원해 왔습니다. 이번 강북횡단선에 대한 예타 탈락에 대한 충격적인 소식을 듣고 많이 놀랐을 겁니다. 저희 강북횡단선과 관련 있는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의원들은 힘을 합쳐서 강북횡단선이 다시 시동을 걸고 달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우리 강서구병 국회의원이신 한정희님 발언 있으시겠습니다. 네, 강북횡단선 사업의 위타당선 조사 탈락은 굉장히 충격입니다. 이 충격은 서울시민의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이 강북횡단선이 지나게 되는 지역에 살고 계시는 주민들의 경우에는 미리 말할 수 없는 충격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거 하나만을 바라보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괜찮아지겠지, 좋아지겠지 약속을 한 것인데, 대통령이 되기 전에 공약으로 약속했었고, 시장이 되기 전에 공약을 했었고, 국회의원 후보라는 사람들도 다 공약을 했었고, 그것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약속을 했는데 어떻게 그 약속이 이렇게 헌식작처럼 버려질 수 있는가? 어떻게 서울 시민들에게 이것을 설명할 것입니까? 물그릇을 엎어놓고 다시 시작하겠다고 합니다. 물그릇이 엎어지기 전에 해당 지역의 국회의원들과 또는 지자체 장들과 단 한 번의 논의도 없었습니다.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나오기로 했던 날짜를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세 달이 지나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예타 결과가 별로 좋지 않다라고 하는 후문만 계속 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서울시는 그렇게 있어서는 안 되었던 것이지요. 해당 지역의 국회의원들과 또는 해당되는 지역의 지자체 장들과 논의를 했었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사업성을 더 높일 수 있는지, 어떻게 그 설명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함께 머리를 모았어야 됩니다. 단 한 번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와서 예타 탈락했다고 결과만 보고하고 있습니다. 정말 실망입니다. 정말 충격입니다. 다시 시작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방식으로 똑같이 한다면 이 다음에 시작되는 내용을 어떻게 또 약속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는 이런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서울시 연구원에서 새로운 용역을 통해서 노선의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해당 지역 국회의원들과 또는 지자체의 장들과 논의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강북 횡단선은 고 박원순 서울시장 시절 2019년도에 도시철도망에 포함이 됐고, 우리 문재인 정부 시절 2020년도 국토교통부의 승인이 났던 대표적인 서울시 도시철도 노선입니다. 박원순 시장의 서울시와 문재인 정부 때 순탄했던 강북 횡단선이 오세훈 서울시와 윤석열 정부에서 왜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지 못했는지, 오세훈 시장과 윤석열 정부가 무능한 것인지, 아니면 고의로 탈락시켰는지, 아니면 다른 무슨 꼼수가 있는지, 이와 관련된 입장을 우리 서울 시민들에게 하루빨리 밝혀주시기 바라겠습니다.